아기가 지내는 공간에서 꽃과 화분은 치우고 베란다로 이동해 주세요. 그러한 음성균과 곰팡이균에 의해서 환경오염이 유발되거든요. 출산을 축하받을 때는 꽃바구니 선물을 많이 하는데 과일바구니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꽃가루는 신생아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기와 산모가 있는 공간에 두지 않는 것이 좋아요. 과일바구니 선물은 센스 있는 선물이 되고 산모는 비타민 충전을 할 수 있어요. 손 씻기를 철저히 하기. 손 씻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생후 100일간은 아기를 만질 때마다 깨끗하게 손을 씻어주세요. 엄마의 손톱이 길다면 손톱 안쪽에 세균이 끼지 않도록 깔끔하게 잘라주고 수유하기 전, 기저귀 간 후, 목욕하기 전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아기가 손을 빨면 침이 묻기 때문에 손바닥까지 먼지가 뭉쳐 있어요. 신생아 때부터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목욕할 때 손바닥 안쪽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소독제는 에탄올 60에서 80%인 손소독제와 액체형 소독제 두 가지를 준비해주세요. 손소독제는 엄마가 수유하는 곳과 방문객이 왔을 때 현관에서 사용하도록 비치하고 액체형 소독제는 옷과 친구에 뿌리거나 아기의 토사물, 소변, 대변이 흘렀을 때 바닥을 닦는 용도로 사용하세요.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 신생아에게 적절한 실내 온도는 계절에 따라 조금 달라요. 여름에는 외부 온도와 3도에서 5도 이상 차이 나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지만 신생아가 태열이 생겨서 피부가 울긋불긋하다면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4도 사이로 해주세요.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온도가 낮다고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아기에게 온도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고 되물을 수 있지만 감기나 호흡기 질환은 높은 온도와 낮은 습도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높은 온도로 코 점막이 건조해지면 코 점막 손상을 막기 위해서 몸이 스스로 점성을 띠는 분비물을 늘리게 돼요. 이때 온도가 높으면 말라붙고 코막힘이 생길 수 있어요.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를 20에서 23도 사이, 습도는 50% 안팎이 가장 적절해요. 겨울철 집안 습도가 너무 낮다면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꼭 유지해주세요. 실내 온도를 높이면 습도는 자연히 낮아집니다. 실내 온도를 맞추었는데도 습도가 낮다면 가습기를 사용하세요. 가습기를 깨끗이 세척하지 않고 사용하면 세균을 아기의 호흡기에 뿌려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품이 모두 분리되어 구석구석 세척이 가능한 가습기를 사용하세요. 환기를 주기적으로 하세요.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기도 중요해요. 매일 5분에서 20분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고 추운 겨울철에도 아기가 있는 방을 제외하고 환기를 꼭 해주세요. 매일 미세먼지 상태를 확인하고 매우 심한 날일 때는 환기를 못하더라도 보통이나 좋음일 때는 꼭 환기를 해주세요. 화장실 관리. 화장실 문을 항상 닫아두세요. 좌변기를 이용한 후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세요. 사용한 후에는 꼭 손을 씻어주세요.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지 않으면 세균이 엄청 튀어오르기 때문에 변기 뚜껑 닫기 꼭 지켜주세요. 가족이 아플 때 혹시 부모나 형제가 장염에 걸렸다면 손에 위생장갑을 사용하고 뒤처리를 하고 손 소독을 더욱 철저히 합니다. 감기 증상이 있다면 아기가 옮지 않도록 꼭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가 장염이나 감기에 걸렸을 때는 손 소독과 마스크만 철저히 착용하면 모유 수유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모유를 중지할 필요는 없어요. 방문객 관리하기. 아기가 100일이 될 때까지 방문객을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 힘들어하는 엄마들을 돕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대환영이겠죠? 엄마는 미리 손님용 앞치마 혹은 티셔츠를 세탁하여 준비해 주세요. 방문객이 오면 마스크를 하고 손을 철저히 씻고 손소독하고 앞치마를 입고 아기를 안아볼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아기에게 더욱 안전할 거예요. 아빠들도 퇴근하면 당장 우리 아기를 안아주고 만지고 싶겠지만 샤워를 하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은 후에 아기를 만나주시면 우리 아기 외부에서 온 세균에 감염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